33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매수가가 5만 원에 비중 10%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오늘 38,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올해 좀 초반에 굉장히 또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한미사이언스는 4월달 고점이 47,7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만 원선 아래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시청자님 매수가는 5만 원대라서 이제 매수하신 지 거의 한 1년은 되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어떻게 좀 볼까요? 한미사이언스 아무래도 그 뭐 어찌됐든은 네. JVM이라는 아주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JVM은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약국의 이제 조제용 그 포장기 쪽 프로그램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회사가 워낙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왜 한미사이언스는 이렇게 됐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버행 이슈로 아마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완납 부분하고 향후에 지금 지분을 국내 대형 투자자 쪽에 라데팡스라는 데다가 11% 정도 지금 넘기는데 5월 말에 펀드 조성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부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신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다른 제약사보다 지금 강세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녹십자나 뭐 셀트리온은 어찌 보면 제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대장주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꼬여 있을 겁니다. 실적이 지금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좀 강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잠깐 수급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연기금 투신이 지금 거의 2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이유는 그만큼의 매물 압박이 있었다. 47,500원이 직전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20선이 아무래도 바로 안착되는 것보다는 4만 원 안착이 중요한데 저는 이번 주 말이나 그 정도 되면 20선에서 이탈된 지 지금 1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안착되는 부분 4만 원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종가로 4만 5천 원이 넘게 되면 저는 상승세는 나올 거로 보여지고 혹시라도 이슈나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급등은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시청자님 매수가인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낙에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정배열로 지금 바뀌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오버행 이슈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인 5만 원 그리고 하단의 지지가는 3만 7천 원 구간 자리가 지금 깨졌다 올라왔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3만 6천 원대는 이탈하면 직전에 지지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종목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가격대는 꼭 체크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로 3만 7천 원 이탈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